남편이 지금 출근을 했는데 택배 기사님이랑 엘베를 같이 타가지고 층마다 다 쓰고 있대요. 오늘은 친구가 집에 오는 날이어가지고 거의 다 장을 봐놓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 구매한 것들이 왔어요. 당근 다 떨어져서 당근 샀고 당근이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닭볶음탕에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라임 6개 샀어요. 라임 짱 많이 샀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거 치즈 진짜 맛있거든요. 벨지오이오송인가? 보면은 이렇게 엄청 미니미하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치즈가 있는 거예요. 집에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랑 얘랑 샐러드 만들면은 손님 맞이용으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아서 짜잔! 당근김밥만 하면 허전할 것 같아서 소바를 같이 하려고 라임 소바를 같이 하려고 소바 샀어요, 소바. 요즘 또 너무 더우니까 소바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 6시에 깼어요. 아침 6시에 잠이 깨서 요즘 자주 이래요. 엄청 일찍 눈이 갑자기 확 떠지고 그때부터 잠이 미친 듯이 안 와. 수면 패턴이 완전 이상해졌어요. 뭐해, 소미? 아침은 김치콩나물국 끓였던 거 남은 걸로 때우고요. 오늘 냉치말티는 손님이 오시니까 루이보스 냉치 안 하고 오설록 트로피컬 블랙티. 요거 냉치면서 웰컴 드링크 느낌으로다가 드릴 거랍니다. 요게 망고랑 복숭아 향 나는 티라서 아주 아주 좋아요. 완성. 이건 라임. 우와, 귀여워. 나 너무 너 같은 거야. 완전 이뻐. 나 봤어, 이거 영상에서. 맞아, 맞아. 너거산 거였어. 이거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 애기방에 붙이려고 샀는데. 내 로망의 수건이야. 넌 없고 나 주는 거야. 근데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우와, 잘생긴. 짠. 오늘도 복숭아 파티가 있습니다. 짠. 언니가 지금 떠났고, 저희는 거의 5시간을 의자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수다 엄청 떨었어요. 그리고 요 선물을 남겨두고 떠났답니다. 이 커트러리 진짜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취향저격 커트러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이거랑 엽서랑. 너무 예뻐. 완전 빨간 머리인 같아. 그리고 요런 선물 박스를 주고 갔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 타르타르 소스가 당근김밥 위에 올려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랑 바닐라 시럽이랑 그래놀라랑 팝콘! 오빠가 팝콘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들어있는 선물을 줬는데 너무너무 센스 있는 선물인 것. 그리고 여기 그래놀라가 언니가 그래놀라 여기 거밖에 안 먹을 정도로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당장 뷰호때 넣어서 먹어봐야겠어. 이거는 빼놔야겠어. 손마? 노을이 너무너무 예쁘게 지고 있는 현장. 주방 정리 싹 하고 저녁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요. 어머님이 직접 키우신 양파인데 엄청 커요. 엄청 초간단한 카레 우동을 만들어 줄 거랍니다. 미역국에 들어간 소고기는 괜찮길래
양념된 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소 불고기 사봤습니다. 아까 민아 언니 왔을 때 쓰려고 이거 샀었는데 내가 너무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샐러드를 못 내놨어. 그래서 아, 지금 먹게. 어머 아까워. 모아가도 사놨는데 못 내놨어. 안타까워. 안타깝지. 재밌게 놀았어? 근데 준비 많이 했는데 그지? 아 너무 귀여워. 공룡알 같아 공룡알. 그치? 아 이거 내놨으면 너무 너무 귀엽고 이뻤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 안타깝다. 완성. 굉장히 시열이 기울이시는군요. 샐러드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어? 정말 맛있네요. 카레 냄새 맡을 때부터 맛있을 줄 알았어. 페퍼랑 치노 넣었어도 맛있겠다. 어우 아이디어 좋네. 약간 매콤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아니면 카레를 약간 매운맛으로 바꾸든가? 무화과 모짜렐라 샐러드도 먹어볼게요. 맛있어. 어울려. 와, 아 이거 카레 우동 우동 다 건져 먹고 안에 밥 비벼 먹고 싶은 맛이다. 진짜 맛있다. 원래 뭐 소고기 만 뭐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소보다 돼지가 확실히 더 맛있다. 돼지파로 바뀌었어. 주방 정리 싹 했고 오늘의 비루한 언박싱 되시겠습니다. 언박싱을 찍으려고 보니까 딱 요거 하나 와 있더라고요. 오늘의 비루한 언박싱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기대돼요. 도대체 오늘 단 하나뿐인 이 언박싱 뭘까? 지금 약간 그거 같았어. 뭐? 너무 무서워요. 이게 뭔지 알아? 럭키? 제가 구입한 것은 바로 또 임산부 물품 되시겠습니다. 짠짠아 이게 너무 필요했어. 임부복은 안 사도 임산부 속옷 바지는 산다. 임부복도 조만간 한번 보러 가자. 임부복? 보러는 가보자. 근데 임부복이 이쁜 게 없어서 그냥 허리 부분 통짜로 나오거나 스판딩 그런 거. 그런 거 보러 가자. 짠 이렇게 생겼답니다. 배 부분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그런 속바지예요. 그래서 배를 엄청 덮어주네. 엄청 덮어줘.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원피스 안에 팬티만 입기 배가 좀 훌렁훌렁했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사랑이를 보호해주는 거지. 근데 내가 왜 두 개를 샀냐면 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 개를 샀는데 원피스 안에 입을 거면 스킨색이 무조건 좋잖아. 검정색은 비치니까. 근데 내가 왜 하나는 검정색으로 살게. 이거는 퀴즈쇼야. 지금 홈쇼핑하는 거고. 맞춰봐. 우리 최근에 했던 대화를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만 입고 싶을 때. 비슷해. 바로 주스 사진 찍으려고. 아 주스 사진. 드디어 주스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보통 이런 검은색 속바지나 검은색 레깅스에 검은색 브라탑을 입고 많이 찍으시더라고. 제가 아직 주스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어요. 이제부터라도 파워 대문자 P.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찍으려고. 배 이미 엄청 나왔는데. 배가 덜 나온 부분은 애기 낳고 찍으면 돼. 그렇게 해서 합쳐. 한번 세탁하고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배가 고파져가지고 냉장고에서 두유 꺼내왔어요. 샤워하고 튼살 크림을 온몸에 바르거든요. 근데 배가 무거워지니까 튼살 크림 바르면은 땀이 바로 나. 그래서 샤워하자마자 바로 땀나. 체력 보충 중. 스킨케어를 해볼까요? 요것은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흔적 진정 세럼입니다. 아마 이거 보여드리면 구 선생님께서
또 저거야? 이러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조금 민망할 만큼 너무 많이 추천을 드린 제품인데 진짜로 이렇게까지 영상에서 엄청 자주자주 보여드리는 추천드리는 제품은 에스트라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만큼 사연이 있는 제품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임신하고 나서 스킨케어 전 제품을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전 제품을 싹 다 에스트라로 바꿨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극도로 예민해졌었거든요.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진짜 어느 정도로 예민해졌었냐면 당 스킨케어 할 때 내 손이 이 피부에 닿는 것조차 자극이 돼서 피부가 붉어질 정도로 아 진짜 내 피부가 엄청 얇아지고 진짜 예민해지고 무슨 그냥 종이 한 장? 아니 종이도 아니야 그냥 내 피부가 한지가 된 느낌? 그 정도로 엄청 얇아진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24시간 내내 피부가 붉었고 이렇게 피부에 손을 갖다 대면 피부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열감이 계속 있고 막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뭔가 올라오고 그리고 좁쌀도 아닌 것이 여드름도 아닌 것이 막 오돌토돌 오돌토돌 이런 게 막 올라올 정도로 진짜 심하게 예민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진정 케어 루틴대로 막 해주고 진정팩 엄청 해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2년 전에도 피부가 되게 예민해져서 확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에스트라 제품으로 살아났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라 제품으로 싹 다 바꿨더니 피부가 차츰차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상에서 최다 출연자인 에스트라 A시카 365 한점 진정 세럼 이거는 영상에서 너무너무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올리브형 진정 세럼 1위 제품이고 진정 너무 잘 되고 피부 온도도 낮춰주고 그리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진정을 시켜준 다음에 흔적까지 케어해주는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때마다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이거 너무 좋았다고 후기를 많이 보내주셔서 되게 신기하고 뿌듯했던 그런 제품인데 임신하고 나서 여성호르몬 팍 엄청 올라오면서 턱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진짜 딱딱하고 아프고 안 없어지는 그런 거 많이 났었고 그런 거 한번 없어지면 검게 되게 심하게 착색이 되거든요. 얘를 사용하고 나서 되게 빨리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요 세럼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진정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장 크게 받았던 시너지 효과를 가장 크게 느꼈었던 제품이 바로 에스트라의 요 수딩크림이에요. 요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크림. 이거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새 제품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두 가지 조합을 꾸준히 쓰고서 정말 피부가 확 돌아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수딩크림이 진정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뭔가 수딩크림 딱 썼을 때는 진정된 느낌 나고 피부 열감 확 낮춰주는 느낌이 나서 좋은데 제가 피부가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수딩크림만 바르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피부가 너무 메말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딩크림에는 손이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았었는데 에스트라 요 수딩크림은 하루가 지나도 전혀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도 촉촉함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너무너무 신세계였답니다. 그렇다고 얘가 막 유분기가 있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요런 딱 수분감 가득한 수딩크림의 제형이거든요. 피부에 바르면 시원하고 촉촉한 수분크림을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성 피부인 남편도 되게 잘 쓰는 요 수딩크림이 피부에서 찾은 천연 보습인자 무려 11가지 수분 영양소가 핵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수딩크림 1위를 할 정도로 이미 넘나 유명한 제품.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이 두 제품을 아주 그냥 꾸준히 사용할 거고 한번 제가 얘네들을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해오다가 이제 피부가 너무 괜찮아지고 좋아진 것 같아서 다른 제품을 한번 써볼까 해서 다른 제품을 써봤거든요. 전 제품 다 에스트라 중에서 딱 한 제품만 다른 제품을 썼는데 피부가 바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에스트라로 돌아왔거든요. 처음으로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마켓이라는 거를 진행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마켓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스트라에서 너무 역대급 할인율을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고 정말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 제품이라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을 정도로 그런 제품
입니다. 에스트라가 진짜 마켓을 진행을 안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마켓 구성을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첫 번째 구성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서 수딩크림 단품을 구매했을 때 구성입니다. 제가 제일 역대급 할인율과 역대급 구성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인데요. 이 아토베리오 하이드로 수딩크림 요거가 요 패키지거든요. 요거 단품 하나가 무려 30% 할인율이에요. 30%. 에스트라가 정말 30%까지 할인 안 하거든요. 제가 많이 사봐서 알아요. 원래 정가가 33,000원인데 30% 할인해서 23,1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얘 하나를 구입하면 드리는 제품이 짜란 에스트라 세라마이드 인텐스 시트 마스크 한 박스. 여기 안에 세라마이드 인텐스 시트 마스크 요게 다섯 개나 들어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흔적 진정 세럼의 샘플까지 요거까지 같이 드리는 구성이 바로바로 얘 하나 구입했을 때 드리는 구성이고 두 번째 구성은 바로 세럼 나와야죠. 요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 요거 하나 단품 구입했을 때 똑같이 30% 할인이 들어가서 얘가 38,000원이거든요. 근데 30% 할인해가지고 26,6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 패키지가 요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에이시카 365 수분 진정 크림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같이 쓰면 너무 좋다고 했던 소프트 진정 팩 패드 샘플이랑 처음에 얘기됐던 요거 수딩크림 샘플까지 요렇게 드리는 게 이제 이 흔적 진정 세럼 하나 구입했을 때 드리는 구성이고 진짜 핵푸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구성은 바로 요렇게예요. 요렇게 가장 할인율이 높은 무려 35% 제가 얘기 드렸던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를 같이 구입했을 때 드리는 구성품인데 일단 세럼이랑 수딩크림 구입을 하시면 35% 들어가서 정가는 71,000원인데 35% 들어가서 46,15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마스크팩 한 박스 여기 안에 다섯 개 들어가 있는 거 이거랑 에이시카 365 크림이랑 에스트라 소프트 진정팩 패드 요거는 닦아내는 패드가 아니라 팩처럼 붙여놓는 패드 제가 마스크팩 대신 엄청 많이 쓴다고 했던 요거 샘플이랑 그리고 세럼 샘플까지 이렇게 드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요 블루 트레이 있죠? 요거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참고로 요 트레이가 가죽이에요. 진짜 엄청 튼튼한 가죽이고 요거는 700개 한정 수량이라고 해요. 700개가 재고 소진 시 복주머니로 대체돼서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요 실버 라인에다가 파란색 테이프를 안 떼고 보였는데 파란색 테이프 떼면 이렇게 예쁜 실버 라인이 나오는구만요. 그리고 요 안에가 엄청 널찍해요. 수납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짜란 물건을 채워봤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구만요. 짜란 오늘 또 간만에 호캉스를 간 날이라서 챙겨 입어봤습니다요. 근데 호캉스 가기 전에 저희가 호텔에 있는 식당을 예약을 못해서 미리 못해서 예약이 다 차서 호텔에 있는 식당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파인다이닝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간만에 좋은 곳 가서 식사하는 거라서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인부복을 안 사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원피스 중에서 얘만 배가 맞아요. 얘가 스판기가 있는 소재라서 저는 원피스 좀 넉넉한 사이즈 원피스도 많아서 웬만한 거 아직 맞을 줄 알았는데 다 안 맞아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고 식사하고 호캉스 갑니다. 임산부 안전벨트 처음 써보는 건데 좋구만요. 난 원피스 입을 때 되게 민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에 안 입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안 민망하고 괜찮은 것 같아. 괜찮네. 근데 2층 전체가 파인다이닝이에요? 그런가 봐. 벌써 좋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식사와 함께 하신 분으로 일반 정승문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이거 좋은 거 같아. 메인 요리 돼지랑 안심 있는데 전 돼지를 했고 오빠는 안심을 했어요. 복숭아도 나와 대박. 완전 나를 위한 건데? 웰컴 드링크래요. 너무 귀여워.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한 입씩 너무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물티슈 올려져 있는 이것도 너무 예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완전 내 취향. 과카몰리처럼 생겼어. 이거는 홈런볼 같지 않아? 한 입에 넣으면 되나?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 근데 뭐라 그랬지? 먹으면 해줄 것 같다.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신기한 맛이야.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집어서 먹어? 응. 이거 맞아? 응. 얼른 나와. 왜 생크림 맛, 송어에서 왜 생크림 맛이 나지? 제일 기대되는 거, 구수도 올려져 있다고? 응. 너무 예뻐. 진짜 맛있어. 이거 그거다, 호렌치파이.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져 있으니까 작품을 먹는 것 같아. 엔초비가 들어있다 그랬어. 빵이 나왔어. 이게 초당 옥수수 어떻게 한 버터래. 딸리 올리니? 라는 파스타래요. 여기 참소라 올려져 있대. 이거 나랑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양치는 일이야. 진짜 웃겨. 짠! 본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베르가못이랑 엘더플라워랑 사과 들어간 추파춥스 같아. 그러게. 맛이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때? 입가심 싹 된다 진짜. 완전 새콤한 셔벗 맛. 나는 돼지 안심, 오빠는 소. 소 도전. 난 돼지가 낫다. 오빠도 돼지가 더 맛있대요. 돼지가 되게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러운 돼지고기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 초록색 소스도 너무 맛있어. 크림 같은데 하나도 안 느껴요, 소스가. 너무 예뻐, 오빠. 진주 목걸이 같아. 원래 여기 샴페인 들어갔는데 샴페인은 빼달라고 했답니다. 이거 거대한 게 샤머시다. 거대한 게 참외 샤머시야. 아, 이 동그란 건 타피오카 펄이고 옆에 있는 게 치즈고 이게 참외 샤머시구나. 나 완전 다 틀리게 얘기했네. 오빠 샤버시에서 참외 맛이 나. 그러니까 참외로 만든 샤머시. 그러니까 이거 참외 샤머시를 사간다고 해. 이 치즈도 너무 맛있어. 짠! 마지막 다과 타임인데 저는 카페인 안 들어간 로즈차로 했고, 이거 원래 여기에 요런 초코가 올라가는데 제가 카페인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올라왔습니다. 피칸. 우와, 컵 예쁘다. 그 얘기 했잖아. 엄청 향기롭다. What the you? 이거 어린 시절에 먹던, 그치, 젤리. 응, 젤리인데 고급스러워. 맛있어. 너무 초 깜찍스레. 다 먹고 호텔 체크인했고 제일 고층으로 안내받았어요. 22층. 끝에서부터 3개 객실이 그 약간 디럭스 객실인 거예요. 아. 짜란, 호캉스 룸 언박싱. 따라따라따. 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침실 있고 뷰 맛집, 뷰 맛집
뷰가 열리고 있어요. 뷰 맛집에 뷰가 열리고 있습니다요. 짜잔, 우와, 시티뷰. 네, 저기 이쪽으로 두 개 더 가면은 응. 오히려 벌레 같은 전망이. 아, 그러게. 여기 이렇게 코엑스가 펼쳐져 있는 완전한 서울 시내 시티뷰입니다요. 창문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런 느낌스. 여기 TV 있고. 아, 너무 좋아. 어떡해. 테이블 위에 근데 여기 웰컴 그런 걸로 오렌지를 주네. 생뚱맞다. 귀여워. 이따 먹자. 여기 팁바 있고. 요쪽으로 가면 화장실인가 봐. 화장실 앞에 전신 거울. 안녕. 여기 이렇게 제가 나오는 전신 거울이 있고요. 저는 배가 이 정도 나왔고요. 저는 호캉스를 왔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짜라짜라짜. 짜라짜라짜라. 화장실 진짜 넓고 이쁘고 그런 대리석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화장실에 딱 느낌스라. 저 화장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넓어야 돼. 와, 내가 좋아하는 화장실에 딱 마련이 되어 있는 느낌스고요. 거울 너무 커서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가 이게 별로 뚫려있어. 그거 뭐야? 우와! 옷장이 여기 가운데. 아, 이 가운데 이렇게 옷장이 있고, 가운이 마련돼 있고, 옷 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캐리어 두면 되겠다. 여기 거울 있고, 변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쓰레기통 있고, 수건 있고. 저쪽 보면은. 우와,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또 휘황찬란하게. 욕조에도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게 전망 욕조를 많이. 여기 수건 엄청 큰 수건 걸려져 있고 욕조 바로 앞에도 시티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캐리어가 왔나요? 네. 저희 캐리어가 왔어요. 오빠 샤워실 완전 좋아. 이런 돌로 돼 있어. 아. 천장도 엄청 높아. 신기하더라. 여기 어메니티는 르라보네. 오, 좋다. 르라보 쌍탈. 여기도, 오, 여기도 거울이 이렇게 있어서. 아, 뒤에 저 나무 의자에 있는 것도 좋다. 앉아가지고. 진짜? 욕조도 꽤 커요. 욕조 꽤 크고. 오빠 비셜 마음에 드는 의자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조금 올드하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올드하고 너무 좋은데? 완전 그 신라보다 더 올드한 얘기 나올 때 맨날 신라랑 비교하게 돼. 신라보다 더 컨디션이 클래식한 느낌이 들한데? 둘 다 컨디션 사실 연식이 되면 컨디션 좋아. 세련됐어 생각보다. 올라가기 힘든데 여기 좀 더 높여줄까? 살짝 이렇게 또 탄소 내려간다. 놀라지 마. 괜찮아 안 괜찮아? 이렇게 치과 의자 같아. 치과 의자 이런 거 불편하겠다. 손님 해봐 나한테. 넓네. 근데 여기 남산뷰라고 하지 않았어? 야, 그거는 여보 그랜드 하이트. 여기 남산이 얼마나 멋있대. 여기 남산 가려면 어디 저 잘 꼭대기 올라가야 돼. 파크 하이트랑 그랜드 하이트랑 너무 헷갈려. 근데 이 침대 사이즈 뭐야? 왜 이렇게 커? 어? 뭐야? 왜 3시 잘 수 있게 돼 있어? 3시 잘 수 있게 돼 있네? 잠깐만 이게 매트리스로 두 개네. 아 지금 뭐네? 어때? 오렌지야? 맛있다. 쉬어? 응. 아니 나 침샘이 아파. 아, 그렇게 시진 않아. 그렇게 시진 않아. 응. 맛있는데? 룸서비스를 시켰답니다. 프렌치 토스트가 맛있다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가 이 시간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볼로네제 파스타. 그리고 창가 자리에서 먹고 싶어서 이 테이블을 창가로 옮겼는데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와. 운치 있다.
그리고 오빠가 아이스커피 타먹는다고 얼음 부탁드렸는데 얼음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두 번 다시 시키지 마라. 얼음이 엄청 많아. 이즈니 버터가 나온다, 내가 좋아하는 이거랑 크림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치? 응, 엄청. 구운 바나나요. 우와! 되게 맛있다. 바나나가 맛있어? 응. 그럼 기대해줄게. 볼로네즈는 어때? 짜다. 짜? 응. 그래서 빵 줬나 봐. 또 침수되는 건 아니겠지? 제가 또 무섭게 오네. 응. 설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응. 밤이 됐고 짜란. 역시 시티뷰 야경이 예뻐,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야경이 진짜 예뻐요. 진짜 어마무시 핵 어마무시하게 예쁘고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누워서 완전히 쉬었답니다. 그리고 또 배고파져서 룸서비스 또 시킴. 아까 양식을 먹었더니 이번엔 한식이 땡겨서 짠, 김치찌개가 맛있대요. 그래서 김치찌개랑 뚝불 시켰습니다. 뚝불, 뚝배기 불고기. 생각 정리할 겸 그리고 사랑이 낳기 전에 반 둘의 호캉스를 즐길 겸 그렇게 온 건데 아주 잘 쉬고 있답니다. 꽤 힐링이네. 너무너무 힐링이고 너무너무 기분 전환이고 너무너무 고급진 맛이야. 너 김치찌개가 짜지 않고 맛있네. 밥 위에 검은 깨 뿌려져 있어. 싱거워가지고 오빠 입맛에 맞겠다. 약간 육류맛이 있지? 김치찌개도 약간 그렇거든? 된장 콩나물 시래기국? 이거 되게 맛있다. 아 그래? 먹어봐. 완전 조미료 맛 안 나고 집에서 끓인 맛이야. 어디 김치찌개 솜씨 좀 보겠습니다. 되게 건강한 맛이구나. 그치? 근데 맛있으면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아, 맛은 있어. 응. 이거 한번 먹어봐. 우와.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왜 싫어하는 살코기. 갈비김치찌개야? 그러니까. 갈비탕에다가 김치 좀 넣고 끓인 거야. 맞아, 갈비탕에 김치 넣은 거 같은 맛이다. 짠, 베스솔트 이게 있어요. 유자. 그래서 욕조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베스솔트는 프론트에 요청하시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욕조 앞에 전망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어차피 다 내려야 된다. 임산부는 뜨거운 물 탕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미지근하게 했어요. 15장 정도? 그래도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50줄보다? 유자가루 들어있어, 레알. 우와. 향기 완전 좋다. 향 하는 거네. 아 진짜 웃겨. 그 선생님들 오빠도 치실을 챙기고 저도 치실을 챙겨가지고 치실을 두 배나 가지고 왔어. 넘나 웃긴 걸? 나도 딱 왔는데 만약에 어메니티에 치실 없으면 너무너무 좌절스럽거든. 치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챙길 거 다 챙겨서 왔거든요. 근데 튼살 크림을 깜빡했어. 아 그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치명타다. 치명타. 요즘 배가 한껏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튼살 크림 정말 중요하거든요. 튼살 크림이 아무리 꼼꼼하게 발라도 만삭트가 되면은 배가 튼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나는 배가 안 트게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요즘 튼살 크림을 정말 열심히 바르고 있는 그 시점에 튼살 크림을 놓고 온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바디로션이라도 좀 바꿔볼까? 여기는 쌍탈 이 바디로션을 발라야 했어. 이 쌍탈 향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장 이용 안 하는 대신 저거라도 저 물에라도 들어간 것이죠. 엄청 털면 나와.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 요번만에 또 방법이 있어? 봐봐. 이렇게 엄청 하잖아? 튼살이 제가 안 생겼어요, 아직. 튼살이 아직 없는데 여기 겨드랑이 여기 있죠, 여기 가슴 위에 겨드랑이 시작하는 여기쯤? 뭔가 한 줄이 작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튼살, 약간 튼살처럼? 걱정이야, 그지? 왜냐면 여기는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바를 생각을 못했거든. 나도 고기가 큰 트는 건 전혀 몰랐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손에 남아있는 잔량으로 쓱쓱 하는 정도만 발랐더니 여기에 작게 한 줄이 쭉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온몸에 열심히 다 바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는 임신하면은 겨드랑이가 까매지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목에 있는 목주름이 까매지는 거는 몰랐어. 목주름 까매졌나? 목주름이 되게 까매졌다. 그래?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렇네. 신기하네. 목주름이 엄청 까매졌어, 이렇게 이렇게. 신기하네. 그리고 겨드랑이도 까매졌어요. 진짜 신기해.
오늘의 메모리입니다. 오늘의 메모리는 계절과일 시켰어요. 과연 메모리가 될 것인가? 아, 난 좀 기다렸다 떡볶이를 먹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조식 먹으려고 엄청 일찍 일어났고 조식 먹으러 갈 겁니다요. 오늘의 조식 룩은 이런 제법 임산부 같은 니트 원피스를 입었어요. 많이 먹겠다는 의지. 다녀올게요. 짜란! 우리가 가지고 온 거는 빵이랑 이거고 주문한 거는 초당 순두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루이보스 티, 오빠는 커피, 전복죽. 여긴 특이하게 조식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보다 주문을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주문 무제한이야. 메뉴가 되게 많아서 먹고 또 주문하자. 그리고 잼을 이렇게 다 줘. 아, 그리고 요거트도 가지고 왔지롱. 어제 룸서비스에 전복 내장죽 있었잖아. 이거 시켰으면 이 맛이었을 것 같아. 제육덮밥을 시켰답니다요. 너무 신기해. 조식에 한식이 많아서 좋다. 응. 짠, 후식 가져왔어요. 여기가 과일이 되게 잘 나와요. 이 복숭아랑 자두가 통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고 체리도 있고 메론도 있고 용과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시리얼 칸에 있던 건데 궁금해가지고 딱 하나 가져와봄. 건살고래. 건살고. 오빠는 과일 이렇게 담았고 귤도 있어, 귤도. 그리고 먹다 남은 샌드위치, 메밀묵. 나 복숭아가 통으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와, 맛있는 복숭아다. 건살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쪘어. 좋을 것 같았어. 안녕. 멋진 시티뷰 안녕. 너무 좋았다. 안녕, 안녕, 시티뷰. 헤어져 10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여기 안 좋았던 게 에어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혼났다는? 한 번씩 우후. 예쁜 하늘도 안녕. 날씨 좋다. 안녕. 저는 뭐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같아. Ha ha.